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만난 잉어 부인과의 약속을 어겨서 3년을 기다린 끝에 잉어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대방과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속에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잉어 공주와 어부. 큰 강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어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 시장에 팔아서 끼니를 입고 살았지요. 어느 날 이상하게도 해질 무렵까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부가 집으로 가려고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물 위에 떠 있던 낚싯대가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잡혔다. 아주 큰 놈인 것 같은데. 조심해서 올려야지. 어부는 조심조심 낚싯대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큰 잉어가 낚싯대를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부는 이렇게 큰 잉어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뻤어요. 이렇게 큰 잉어를 팔기는 너무 아까워. 어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요. 늙으신 어머니라도 있으면 푹 고아드릴 텐데. 한참을 생각하던 어부는 잉어를 물 항아리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다음날 어부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방 한가운데에 맛있는 저녁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상을 차려놓은 거지? 혼자 사는 어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배가 고팠던 참이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다음날 아침 어부는 부엌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어부는 문틈으로 부엌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낯선 처녀가 밥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부는 살며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처녀는 어디에서 왔소? 저는 물 항아리에 있던 잉어예요. 잉어라고요? 어부는 재빨리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정말 잉어가 없지 뭐예요? 저는 보통 잉어가 아니에요. 용왕의 딸이지요. 용왕의 딸이라고요? 네, 어부님. 살만 있으면 사람이 되어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답니다. 어부는 기쁜 마음으로 사흘을 기다린 뒤 사람으로 변한 잉어 공주와 결혼했지요. 잉어 공주는 요술을 부려 큰 집과 쌀을 마련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어부는 정말 행복했지요. 그런데 아내는 집에 커다란 목욕통을 따로 마련하고 날마다 한두 번씩 들어가 혼자 목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목욕을 하러 갈 때면 어부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목욕을 할 때는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꼭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어부는 몇달 동안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문틈으로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어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 대신 커다란 잉어가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럼 아내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된게 아닌가? 어부는 이유를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내는 아주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1년만 더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당신과 계속 살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만나 용궁에서 살수 있을 거예요. 어부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잉어로 변해 용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기와집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초가집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어부는 아내가 한 약속만 생각하며 3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3년이 지난 뒤 어부는 아내를 만나러 강가로 갔어요. 여보, 3년이 다 되었어. 어서 나와보구려. 하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어부는 너무 무서워 눈을 꼭 감았지요. 어부가 탄 배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한참 뒤강 저쪽에서 환한 빛이 솟더니 그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어부가 눈을 뜨자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당신과 이렇게 만나다니 꿈만 같소. 앞으로는 약속을 꼭 지키리다. 어부는 아내와 함께 용궁으로 들어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둑을 내쫓은 도리. 옛날 옛적에 도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는 여느 아이들하고 달랐어요. 들을 수는 있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아기 때큰 병에 걸려 앓고 난 뒤부터는 10살이 되도록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 아이들은 이런 도리를 바보라고 놀려댔지요. 어느 날 도리는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다가 심술궂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은 긴 짝대기로 도리의 몸을 쿡쿡 찔렀어요. 이 바보야, 아파 안 아파? 아프다면 아프다고 말해봐. 도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훌쩍 울기만 했어요. 얘들아, 이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볼까? 한 아이가 소리치자 다른 아이들도 신이 나서 박수를 쳤지요. 네 이놈들, 저리 비키지 못해. 때마침 도리 어머니가 달려오자 아이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지요. 도리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아들을 보고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아리지 않겠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라도 금쪽 같은 자식인걸요. 도리야,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가 꼭그 말을 흉내내보렴. 그래야 너도 얼른 말을 배워서 바보라는 놀림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니?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옆집에 사는 친구 바오가 찾아왔어요. 도리야, 산에 나무하러 가자. 마음이 착한 바오는 말을 잘 못하는 도리를 친형제처럼 보살펴 주었거든요. 도리는 지게를 지고 냉큼 따라 나섰어요. 도리와 바우는 산으로 올라가서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어요. 어느새 해가 하늘 한가운데 걸리자 두 아이는 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그때 솔개 한 마리가 하늘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우가 외쳤어요. 뱅뱅 도는구나. 도리도 따라서 외쳤지요. 뱅뱅 도는구나. 도리가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나무 밑에서 꿩한 마리가 살살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우가 외쳤어요. 살살 기는구나. 도리도 따라서 외쳤어요. 살살 기는구나. 이번에는 도리가 앞에 있는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 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눈알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우가 외쳤어요. 누나를 뱅글뱅글 돌리는구나. 그러자 이번에도 도리가 따라서 외쳤지요. 누나를 뱅글뱅글 돌리는구나. 이윽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도리와 바우는 지게 나뭇짐을 가득 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도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오늘 배운 말을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그럴수록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거예요. 밤이 되자 도리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암만 해도 잠이 안 오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을 한 번 더 연습해 보기로 마음 먹고 크게 외쳤지요. 뱅뱅 도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리네 집 마당에 시커먼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겠어요? 평소 도리네 집을 눈여겨본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거예요. 도둑은 도리네 집 마당에 들어서서 뭐 훔쳐갈 게 없나 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던 참이었어요. 도둑은 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이왕 나섰으니 사람 좀이라도 훔쳐가야 옳지. 그리고 집주인이 내가 온 걸 알았다면 당장 방문을 벌컥 열고 달려 나왔을 게 아니야. 아마 잠꼬대를 한 걸 테지. 도둑은 다시 살금살금 걸어서 마루 쪽으로 갔어요. 마루 위에 올라선 도둑은 방문 쪽으로 살살 기어갔어요. 바로 그때 방에 있던 도리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살살 기는구나. 도둑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뚝 멈추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내가 하는 짓을 알지? 도둑은 겁이 나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지 뭐예요.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이왕 나섰으니 솥단지라도 훔쳐가야 옳지. 그리고 집주인이 내가 온 걸 알고도 나오지 못한다면 용기가 없는 거잖아. 그럼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도둑은 바지춤을 추스리고는 다시 살살 기어갔어요. 방문 앞에 이른 도둑은 손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는 눈을 갖다 댔어요. 바로 그때 방 안에 있던 도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나를 뱅글뱅글 돌리는구나. 아이고 어머니. 도둑은 깜짝 놀라 문구멍에서 눈을 떼다가 마루의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방 안에서 웬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며 말하니 아마 천하장사라도 놀랐을 거예요. 도둑은 다리가 덜덜 떨리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지 않고도 내가 하는 짓을 다 알아차리다니.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아이고, 혼쭐나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도둑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도리네 집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도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열심히 남의 말을 흉내내서 마침내 말을 술술 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 뒤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굴러가는 떡먹기.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두꺼비랑 여우랑 토끼가 서로 친구하며 살았을 때 이야기란다. 하루는 셋이서 찰떡을 쪄먹기로 했거든. 토끼는 콩콩 방아 찧을 절구를 들고 오고 두꺼비는 둥글 넓적 떡시루를 이고 오고 여우는 고소한 찹쌀 한 자루를 지고 왔지.
떡시루에 김이 모락모락, 구수한 냄새가 솔솔, 토끼하고 두꺼비는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떡이 익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떡시루를 바라보던 여우는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요 맛난 떡을 혼자 다 먹는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마침 좋은 깨가 생각났지. 자, 친구들, 내 말 좀 들어봐.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말이야. 우리 셋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가 이 떡을 다 먹는 게 어때? 좋아, 좋아. 토끼와 두꺼비도 고개를 끄덕였어. 먼저 여우가 나서서 나이 자랑을 하는데 아마 내 나이가 가장 많을걸? 나는 아주 오랜 옛날에 이 땅에 높은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나는 걸 보았거든. 이러네. 토끼도 질세라. 그러니 여우 니가 나보다 어릴 수밖에. 나는 아주 옛날하고도 더 옛날. 그러니까 산이 솟아나기 훨씬 전이지. 하늘이 처음 열리면서 태어났거든. 한단 말이야. 그러자 두꺼비가 놀란 듯이 말하는 거야. 아니, 그 토끼가 바로 자네였나? 그때 내가 손자를 등에 업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는데 혹시 날 보지 못했는가?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두꺼비 나이가 가장 많잖아. 토끼는 두꺼비가 떡을 날름 먹어 치울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여우는 제게 제가 넘어가자 분해서 펄쩍펄쩍 뛰었지. 그래서 여우는 얼른 다른 내기를 생각해냈어. 그까짓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나? 그러지 말고 누가 술을 제일 못 마시나 내기를 해서 이기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토끼는 얼씨구나 좋다고 했고 두꺼비도 그러자고 했지. 이번에도 여우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 술을 만들려면 누룩을 빚어야 하고 누룩을 빚으려면 밀이 있어야 하거든. 나는 그 밀이 자라는 밑밭에만 가도 취한단 말이지. 그러니 술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못 마실 수밖에. 여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토끼가 나는 지난번에 호랑이가 술 마시는 걸 옆에서 봤거든. 그런데 그만 내가 취해버렸다니까. 하는 거야. 말을 마친 토끼와 여우는 의기양양해서 두꺼비를 말끄러미 바라보았어. 그런데 웬일인지 두꺼비가 꼼짝도 안 해. 두꺼봐, 두꺼봐, 뭐 하는 거야? 자는 거야? 내기에 져서 삐친 거야? 토끼는 좋아라 벌어지는 입을 겨우 다물고는 두꺼비를 흔들어 깨웠어. 여우는 그새 떡시루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 저 혼자 떡을 먹어 치우려고 말이야. 그때 두꺼비가 머리를 흔들며 이러는 거야. 아이고,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혼났네. 얘들아, 앞으로 내 앞에서는 밀이나 술 얘기는 하지도 마라. 너희 얘기를 듣고 내가 잠시 취해 정신을 잃었잖아. 토끼는 너무 놀라 눈이 퉁방울이 되고, 여우는 단단히 골이나 주둥이가 삐죽. 어찌됐든 떡은 몽땅 두꺼비 차지가 되게 생겼지. 여우는 있는 대로 약이 올라 지금까지 내기는 다 없었던 걸로 하자고 박박 우겨댔어. 그러고는 딱 마지막이라면서 산 꼭대기에서 떡시루를 아래로 굴려 먼저 달려가 잡는 친구가 떡을 다 먹자 하고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거야. 마지막이라니 토끼와 두꺼비도 어쩔 수 없잖아. 자, 굴린다. 양차. 떡시루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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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대굴 대구르르 굴러가기 시작했어. 굴러가는 떡시루 뒤에 다리 긴 여우가 맨 앞에서 쫓아가고 발 큰 토끼가 그 뒤로 쫓아가고 두꺼비가 꼴찌로 겨우겨우 쫓아갔지. 그러니 여우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 얼큰이, 이번에야말로 떡은 내 차지로구나. 달리기는 아무도 날 못 당하지. 하고는 더 빨리 달려갔단다. 여우는 하도 빨리 달려서 떡시루를 앞질러버렸어. 얼른 산 밑에 가서 굴러오는 떡시루를 받아야지. 그런데 한참을 잘 굴러내려가던 떡시루가 산 중턱에서 그만 나무에 턱하니 걸렸지 뭐야. 여우랑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산 아래로 아래로 달리고 또 달렸어. 두꺼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오다가 산 중턱에 멈춰선 떡시루를 보고는 이게 웬 떡이야 했지. 결국 떡은 두꺼비가 몽땅 차지하게 되었어. 두꺼비는 그 많은 떡을 혼자 다 먹어치웠지. 잘 잡혔다. 끝.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떡이 뱃속에 꽉 차고도 남아 등에까지 툭툭 올라왔어. 그래서 두꺼비 등이 울룩불룩 울퉁불퉁 해졌단다. 여우랑 토끼는 어떻게 되었냐고. 여우는 떡시루가 언제쯤 굴러오려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목만 길어졌어. 토끼는 떡시루 굴러오는 소리가 나나 하고 귀를 쫑긋거리다 귀만 길어졌지 뭐. 아직도 산 밑에서는 목이 긴 여우랑 귀가 긴 토끼가 떡시루가 굴러내려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 처음부터 떡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선녀와 나무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야. 깊은 산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나무꾼이 있었어. 나무를 해다 팔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라 늦도록 장가도 못 갔지. 하루는 마음 착한 이 나무꾼이 뻘뻘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벌떡벌떡 뛰어오는 거야.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이런 큰일이네. 얼른 이리로 숨어. 나무꾼은 주위를 휘 둘러보고는 쌓아놓은 나무 더미 뒤에 사슴을 꽁꽁 숨겨주었어. 곧이어 험상궂은 사냥꾼이 쿵쿵 달려와서는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 혹시 도망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사슴이라면 아까 저쪽 고개로 달아나던걸요. 나무꾼이 사냥꾼을 멀찍이 따돌린 뒤에야 사슴은 밖으로 나와 고개 숙여 절을 했어.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산 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할 테니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잘 숨겨 놓으세요. 나무꾼이 입이 떡 벌어져 사슴이 하는 말을 새겨 들었어. 날개옷이 없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선녀를 나무꾼님 색시로 삼으세요. 사슴은 숲으로 뛰어가며 다짐하듯 말했어. 선녀가 아이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윽고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 나무꾼은 산 꼭대기 연못가에 숨어서 선녀들이 달빛을 타고 헐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 나무꾼은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지만 날개옷 한 벌을 꼭꼭 접어 들킬세라
품 안에 잘 숨겼어.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서둘러 날개 옷을 입었어. 언니 선녀들이 차례로 훨훨 날아올랐어. 막내 선녀는 연못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날개 옷을 찾을 수가 없었지. 선녀가 훌쩍훌쩍 울자 나무꾼이 다가가 달랬어. 딱히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사시지요. 선녀가 그렇게 나무꾼의 색시가 되었어. 선녀가 들어오자 나무꾼 집안이 다 환해졌어. 깍듯이 모시니까 늙은 어머니는 싱글벙글하지. 쓸고 닦으니까 집안 밖은 늘 윤이 나지. 선녀는 이듬해 어여쁜 딸을 낳더니 그 이듬해 튼실한 아들을 낳았어. 나무꾼 식구는 오순도순 참 재미나게 살았지. 하지만 선녀는 남몰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 나무꾼은 그 모습이 어찌 가엽던지 가슴이 다 미어졌지. 그래서 선녀 앞에 깊이 숨겨둔 날개 옷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어. 서방님, 딱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부탁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져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 무슨 일 있겠어? 그런데 선녀는 날개 옷을 입더니 양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가고 말았어. 나무꾼은 아이들과 선녀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몇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녘에야 깜빡 잠들었는데 꿈속에 사슴이 나타나 말했어.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다시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길어 갈 테니 얼른 두레박에 올라타세요.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한 연못에 떨렁떨렁 빈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은 냉큼 두레박에 올라탔지. 두레박은 나무꾼을 태우고는 흔들흔들 하늘 높이 올라갔어. 나무꾼이 하늘 나라에 닿자 두 아이와 선녀가 뛰어나왔어. 넷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 옥황상제는 나무꾼이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와 아들딸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꿈같은 나날이 흘러갔어. 날이 갈수록 나무꾼은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어. 밥은 제때 챙겨 드실까? 잠은 잘 주무실까? 나무꾼이 어머니 걱정에 점점 야유어 가자 선녀는 옥황상제 몰래 날개 달린 말 한 필을 내왔지. 서방님, 이 말을 타고 내려가 어머님을 뵙고 오셔요. 하지만 절대로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날개 달린 말은 펄럭펄럭 바람을 가르며 날아서 나무꾼 집마당에 턱 내려섰어.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는 맨발로 뛰어나왔어.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야 오니?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울먹이며 말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전 다시 가봐야 해요. 그럼 너 좋아하는 호박죽 한 그릇만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뜨끈뜨끈한 호박죽을 재빨리 한 사발 담아왔지. 나무꾼은 말 위에 앉은 채로 호박죽을 퍼먹었어. 그런데 그만 뜨거운 죽이 말 잔등에 탁 튀었지 뭐야. 힝! 말이 놀라서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 말은 큰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갔지. 하늘로 날아가지 못한 나무꾼은 그날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았어.
나무꾼은 문틈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중얼거렸지. 꼭 가요. 꼭 가요. 나무꾼은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꼭 가요. 꼭 가요. 꼭꼭. 울부짖는 소리가 꼭이요. 꼭이요. 꼭꼭. 하고 들리는 거지. 수탉이 된 나무꾼은 지금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서럽게 울고 있단다. 사이좋은 형제.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사이좋은 형과 동생이 살았어. 기쁜 일은 서로 주려 했고 슬픈 일은 서로 가지려 했지. 콩 한 쪽도 똑같이 갈라 나누어 먹었대. 어디 싸움이 끼어들 틈이 있었겠어. 세월이 흘러 형과 동생은 어른이 되었지. 형이 먼저 장가가고 이듬해 동생도 예쁜 색시 만나 결혼을 했어. 형과 동생은 결혼해서도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어.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은걸. 마을 사람들은 사이좋은 형제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추운 겨울이 가고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났어. 그래 농사철이 된 거야. 이려 이려. 형은 아침 일찍 소를 몰고 나가 논 가리며 밭갈이에 바빴어. 동생도 논에 물을 대고 벽실을 고르느라 쉴 틈이 없었지. 쨍쨍 따가운 여름 햇살에 나달은 탱글탱글 굵어갔어. 그 여름을 밀어내고 하늘이 새파란 가을이 돌아왔어. 벌판이 누렇게 익었구나. 형과 동생은 서로서로 고마워하며 익은 벼를 거두어 드렸지. 형제의 논에는 벼 낯가리가 높다랗게 쌓여갔어. 추수를 마치고 돌아온 날밤 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 동생은 살림을 새로 시작해서 필요한 게 많을 거야. 엎치락 뒤치락 동생 걱정에 형은 잠을 못 이루었어. 같은 날 밤 동생도 똑같이 생각에 잠겼어. 형은 우리보다 식구가 많고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하잖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형 걱정에 동생도 통 잠이 오질 않았어. 형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논으로 갔어. 제 낯가리에 볕단을 지게에 잔뜩 얹었지. 지게를 지고 동생 논으로 가는 발걸음이 바빴어. 영차, 영차. 형은 동생 낯가리에 제 볕단을 옮겨 놓았어. 감쪽같아. 형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잤어. 동생도 지게를 지고 바삐 제논으로 나갔어. 영차, 영차. 지게에 볕단을 쌓고 또 쌓았지. 얼마나 무거운지 지게를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휘청 했어. 동생은 형의 낯가리에 제 볕단을 옮겨 놓았어. 이만하면 됐어. 동생은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 형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논으로 나가보았어. 흑,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형의 입이 딱 벌어졌어. 이상한 일이야. 볕단이 하나도 줄지 않았네. 동생도 아침이 밝자마자 논으로 달려나갔지.
아니, 이럴 수가. 동생도 어리둥절했어. 어젯밤 분명히 볕단을 옮겨놓았는데. 동생도 지게를 지고 바삐 제 논으로 나갔어. 영차, 영차, 지게에 볕단을 쌓고 또 쌓았지. 얼마나 무거운지 지게를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휘청했어. 동생은 형의 낯가리에 제 볕단을 옮겨놓았어. 이만하면 됐어. 동생은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 형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보았어.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형의 입이 딱 벌어졌어. 이상한 일이야. 볕단이 하나도 줄지 않았네. 동생도 아침이 밝자마자 논으로 달려나갔지. 아니, 이럴 수가. 동생도 어리둥절했어. 어젯밤 분명히 볕단을 옮겨놓았는데. 동생의 낯가리에도 볕단이 그대로인 거야. 다시 깜깜한 밤이 되었어. 형은 다시 논으로 나갔지. 형은 어젯밤보다 더 많이 지게에 볕단을 얹었어. 그리고 동생의 낯가리에 옮겨놓았어. 이제 틀림없겠지. 동생은 동생대로 밤이 깊기를 기다려 논으로 나갔어. 날이 밝기 전에 옮겨놓아야지. 동생은 꽉꽉 눌러서 지게에 제 볕단을 쌓았어. 그리고 형의 낯가리에 차곡차곡 옮겨놓았지. 다시 날이 밝았어. 형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논으로 달려나갔어. 낯가리를 휘 둘러본 형의 눈이 접시만해졌지. 귀신이 울고 갈 일이군. 어젯밤에 분명히 옮겨놓았는데. 형은 그날 밤 다시 볕단을 옮겨놓기로 마음먹었어. 동생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논으로 나가보았어. 내가 꿈을 꾼 걸까? 볕단은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 오늘은 볕단을 세워 놓아야겠어. 동생도 그날 밤 다시 볕단을 옮겨놓기로 다짐했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중이야. 형은 지게 위에 볕단을 한 짐 그득 올려놓았어.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 형이 좁은 논둑을 조심조심 걸어갈 때야. 논둑길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보였어. 뭐지? 도둑일까? 형은 겁이 나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그때야 구름 속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얼굴을 환히 내밀었어. 달빛이 두 그림자를 밝게 비추었어. 아이고, 형님 아니세요? 동생이 먼저 형을 알아보고 놀라 소리쳤어. 아니야우, 이 밤중에 웬일인가? 아, 형님이 제 낯가리에 볕단을 옮겨놓으신 거군요. 그럼 자네도? 형과 동생은 서로의 지게에 얹힌 볕단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꾸 또 지나갔어. 사이좋은 형제의 머리는 희끗희끗 휘어졌지. 형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우가 먼저 오게나. 형과 동생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 두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도 사이좋게 잘 지냈대. 콩 한 쪽이 생겨도 똑같이 나눠 먹을 만큼 말이야. 이웃 엄마 아빠들이 부러워할 만큼 말이야. 북두칠성. 옛날 옛날 서쪽 지방에 강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강남국 임금님에게는 칠성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칠성이었지요. 칠성도령은 어찌나 늠름한지 보는 사람보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강남국 바다 건너에는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동국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고운 매화 아가씨가 살았어요. 강남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 소문을 듣고 해동국에 신하를 보냈어요.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를 짝지어 주려는 마음에서였지요. 해동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를 불렀어요. 매화야, 너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너를 진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강남국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매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소곳이 말했어요. 제가 이만큼 자란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의 혼인날이 밝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서니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칠성님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해 매화 부인은 백일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유명하다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답니다. 백일째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어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날리며 매화 부인 앞에 나타났지요. 정성이 갸륵해 네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잠에서 깨어난 매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몸을 조심하며 아기를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더니 점점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어찌나 심하게 불러오는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누워서 지내어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칠성님은 연신 허허 웃었어요. 배가 이렇게 큰 걸 보니 부인이 아무래도 장군감을 낳으려나 보. 열 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지요. 마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십니다. 하녀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어요. 으앙!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매화 부인은 자그마치 사내 아이 일곱을 낳았어요. 일곱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일곱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건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게야. 칠성님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긴 매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몇 날 며칠, 끝내 매화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것 봐라, 저 아이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에서 유모에게 일곱 아이를 키우게 했지요. 매화 부인은
부인을 잃은 칠성님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아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칠성님은 이웃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어요.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였답니다.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잘난 체 하길 좋아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깔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님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러웠어요.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님은 일곱 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한편 일곱 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서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어요. 하루는 일곱 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유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아버지가 우리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칠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크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 유모가 자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지요.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일곱 아이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재빨리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곰은 머리로 힘껏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나무가 흔들흔들. 아이들은 나무를 꽉 움켜잡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왔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잔뜩 뿔을 세우고 곰과 맞섰지만 힘으로는 어림없었지요. 그 틈에 아이들은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박질 쳤어요. 헐레벌떡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모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풀썩 그만 셋째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목이 탈 것 같아. 바로 그때 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어요. 뿔은 거의 다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지요. 사슴은 비틀비틀 셋째에게 다가가 볼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입안에 빨간 열매를 하나 넣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빨간 열매를 먹은 셋째는 금세 기운을 차렸어요. 사슴은 아이들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하고는 안간 힘을 다해 산길을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사슴을 따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계곡이 나타났어요. 지치고 목이 탔던 아이들은 첨벙첨벙 계곡물에 뛰어들었어요. 꿀꺽꿀꺽 물도 마시고 물장구를 치며 시원하게 몸도 씻었어요. 사슴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지요. 두 고개, 세 고개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님과 용의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가만히 있자. 너희들은 일곱 쌍둥이가 아니냐? 칠성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치성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질투심 많은 용의 부인이 그냥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했어요.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님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어요. 그날부터 자리 펴고 누워 끙끙 앓는 시늉을 했지요. 어허, 이를 어쩌나. 이거 아무래도 큰 병이 났나 보. 저 건넌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님은 두 번째 부인도 읽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어요.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 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일곱 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고 말했지요.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거예요. 일곱 아이의 간이라니? 그 무슨 끔찍한 말이냐? 칠성님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버렸어요.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냈어요. 칠성님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일곱 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네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까르르 웃고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사슴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간이 일곱 조각 나있지 뭐예요. 사슴은 어느새 매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일곱 아이는 뛰어와 매화 부인을 부둥켜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들의 어머니 맞지요? 저희들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슴이 어머니셨어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화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에 내려왔어요. 사냥꾼은 일곱 조각의 간을 용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척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어요. 얼마 있자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님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님은 얼굴에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둔 간을 꺼내들고 뛰어나왔어요. 칠성님에게 용의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바쳤지요. 이 못된 것, 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로구나.
칠성님은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겁이 난 용의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르륵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했지요. 두더지는 바둥바둥 흙을 파고는 어두운 땅속 깊이 깊이 숨어버렸답니다. 그 뒤 일곱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처럼 도와주었지요. 죽어서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일곱 쌍둥이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었어요. 긴 세월이 흘러 일곱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옥황상제는 일곱 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지요. 이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연자 방아로 쿵덕쿵 쿵덕쿵 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찧어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산 모퉁이를 막 돌아오는데 에구머니나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소년은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덩치 큰 호랑이가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호랑아, 호랑아, 왜 울고 있니? 사냥꾼한테 도망치다 다리를 삐었어. 소년은 호랑이가 불쌍했어요. 지게 가득 실은 나뭇짐을 내려놓고는 호랑이를 태워서 낑낑거리며 산을 내려왔지요. 망망! 꼬끄댁! 엥! 소년이 호랑이를 데려오자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며 닭이며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무서운 호랑이를 집에 데려오다니? 우리를 잡아먹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마다 꽁지를 감추고 벌벌 떨었지요. 소년은 호랑이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말은 집 위에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아픈 다리를 삼베로 동동 메어주고 맛난 음식도 배불리 먹여주었지요. 이거 참 변한 걸 힘들게 사냥하지 않아도 되고 사냥꾼한테 잡힐 염려도 없고 아예 이 집에서 눌러 살아야지. 호랑이는 이런 엉큼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호랑이가 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차 보다 못한 누렁이랑 당나귀랑 수탉이 호랑이를 타일렀어요. 호랑아, 호랑아, 이제 다리도 다 나았으니 그만 산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맞아, 맞아. 돌아가는 게 어때? 싫어. 난 오래오래 여기서 살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잖아. 맞아, 맞아. 밥만 축내잖아. 그러는 너희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난 말이야. 밤이나 낮이나 멍멍지저대며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지키지. 난 말이야. 새벽마다 꼬꾸대이 꼬꼬 울어서 사람들에게 날이 밝았다고 알려주지. 난 말이야. 매일같이
쿵덕쿵 쿵덕쿵 연자 방울을 돌려서 곡식을 찍고 있지. 호랑이가 가만 들어보니 모두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누렁이랑 당나귀랑 수탉이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이었어요. 잠에서 깬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당나귀야, 당나귀야, 우리 집 수다쟁이 수탉 못 봤니? 간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소녀는 당장 호랑이를 내쫓고 싶었지만 은근히 겁이 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다시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나귀야, 당나귀야, 우리 집 귀염둥이 누렁이 못 봤니? 간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소녀는 호랑이가 자신과 어머니마저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 호랑이는 소년의 방까지 차지하고 벌러덩 들어 누웠어요. 저 녀석을 어찌 쫓아내지? 소년이 이국니 저국니 하고 있는데 당나귀가 스며시 다가왔어요. 주인님, 주인님,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귀 좀 대어보세요. 속은 속은 속닥속닥. 그날 밤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당나귀에게 다가왔어요. 으흥, 오늘 밤에는 네 차례다. 네, 내가 죽으면 누가 저 무거운 연자 방아를 돌리지? 겁에 질린 당나귀는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에이, 그까짓 연자 방아 내가 돌리지. 네가 저 무거운 연자 방아를 어떻게 돌린단 말이냐? 은근슬쩍 호랑이의 성질을 돋구었지요. 좋아, 내 실력 한번 보시지. 호랑이는 으스대며 연자 방아로 다가갔어요. 이때다 싶어 숨어서 지켜보던 소년이 툭 튀어나왔어요. 호랑아, 얼마나 힘이 센지 구경 한번 하자, 응? 살살 꿰며 호랑이 목에 연자 방아를 단단히 묶어주었지요. 호랑이는 힘차게 연자 방아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쿵덕쿵, 쿵덕쿵. 자, 이제 호랑이님이 얼마나 센지 봤지? 우와, 넌 정말 힘이 세구나.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연자 방아나 돌리렴. 우리는 이만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 멍텅구리 호랑이야. 마라가, 어서 날 풀어줘. 소년과 당나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어리석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자 방아에 묶인 채 쫄쫄 굶어 죽고 말았대요. 소녀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연자 방아 돌리는 당나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개와 원숭이. 옛날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털이 가득했었대. 지금처럼 빨갛지 않고 말이야. 바로 그때 이야기란다. 가서 가서 인절미 불그스레 수수팥떡 길게 쭉 뽑은 가래떡. 원숭이는 언제나 나무 위에 앉아 오물오물 쩝쩝 맛있게 떡을 먹곤 했지. 나무 밑에는 말이야, 떡을 먹고 싶어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 원숭이야, 떡 하나만 줄래? 개는 작은 눈을 위로 치켜뜨며 사정을 했어. 그때마다 원숭이는 얄밉게 말하는 거야. 나무 위로 올라오면 주지.
개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쿵, 또 조금 올라가다가 쿵, 번번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저 입맛만 다시며 돌아서야 했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는 굴 속으로 돌아와 이 생각뿐이었어. 집게발을 탁탁 부딪히면서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개는 나무 밑을 지나가는 척하며 중얼거렸지.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원숭이는 아마 그걸 모르나 봐. 원숭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 그래?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지? 개가 지나가자 원숭이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좋아했어. 이제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떡을 먹으려고 원숭이가 움직이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떡도 흔들흔들. 오, 오. 손쓸새도 없이 떡이 그만 땅으로 툭 떨어지지 뭐야. 그때였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개가 떡을 얼른 낚아채고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땅으로 내려온 원숭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아이고, 아이고 내 떡.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개 게임에 빠져 내 떡을 잃어버렸네. 화가 난 원숭이가 개의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에게게 구멍이 너무 작지 뭐야. 원숭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 원숭이를 굴 입구에 들이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지. 원숭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 엉덩이를 굴 입구에 들이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지. 내 떡을 안 주면 굴 속에다 똥을 산더미만큼 싸버릴 테다.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 뭐? 또 똥을 산다고? 개는 너무나 끔찍했어. 엉겨거래 집게발을 내밀어 원숭이 엉덩이를 있는 힘껏 꽉 깨물었지. 원숭이는 너무 아파 펄쩍 뛰어 올랐어. 그 바람에 털이 몽땅 뽑혀버렸지 뭐야. 그때부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거래.